혼자 많이 남았니? 응, 다 했어. 다 했습니까? 네. 다연아. 네? 실과 얼른 필요? 네네. 실과요? 몇 페이지냐? 24페이지. 24쪽 페이지. 자, 편해요. 네. 자, 스터디 포인트 펑션 봅니다. 7과의 듣기 두 가지 주요 표현 볼게요. 첫 번째, Could you explain me to? Could you explain? Explain 무슨 뜻이에요? 설명하다. 그죠? 그래서 could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포인트를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Could you explain something? 하면은 뭐뭐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표현. 자, 두 번째는 가능성 정도를 표현하는 건데, 이번에는 likely라는 형용사가 포함된 표현입니다. 거기 밑줄 It is likely that that 뒤에는 문장이 오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댄리아의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이따 포인트 잡으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쪽 Get ready 2번 보이죠? 거기 할 겁니다. 자, G를 다현이가 해석하고요. B를 현지가 해석합시다. 밑에 보지 말고. 네. 스마트 언더라인을 들어봤어? 아니, 본 적 없어. 설명해 줄 리가 뭐예요? 설명하지. 이것은 너에게 날씨를 알려주는 사람. For the day. 날씨가 아니라 weather forecast 그거 뭐야? 네. Forecast. 예보야. 뜻선어 밑에다 모르는 거네. 예보. 일기예보. 그럼 제대로 하면 어떤 우산이다? 너에게 뭐를 주는?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뭐에 대해서? For 그 날에 네. 대해서. 네. 만약 비가 오면 우산은 소리를 그건 정말 들려. 오케이, 첫 번째 줄부터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Have you heard of라는 거 있죠? 그래서 Have heard of까지 위주로 한번 써봅시다. Have heard of. 자, 일단 얘들아 치만 봐봐. Have 다음에 heard는 뭐의 과거 분사죠? Hear. Hear죠. 그래서 have plus pp니까 무슨 시제야? Happy. 현재 완료 시제죠. 그죠? 해석해보면 이 of 이하를 들어본 적 있니? 라는 뜻이죠. 그럼 네 가지 용법 중에 뭐겠어? 그죠? 경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니? 라는 거. 근데 경험 용법까지는 알 필요 없고 전치사 뭐가 온다? of랑 같이 와요. about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of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of 다음에 명사나 또는 동명사가 이어지는 거죠. 뭐 의미는 여러분 다들 아실 테니까 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라는 표현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치사 뭐 쓴다고? of 쓴다고요. of. of 기억하세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of 빈칸으로. 자, 두 번째 이제 could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두 번째 줄에 could. 그 전에 기본적인 건데 얘들아 지금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어? Have you? 라고 질문했죠. 그러면 대답을 뭘로 하는 거야? Yes, I have. No, I haven't. 로 대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ave로 질문하면 have로 답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도 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could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could는 뭐의 과거 형태지? can의 과거. can의 과거가 could야.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조동사라는 게 사전에 찾아보면은 영어 표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helping verb라는 단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uxiliary verb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elping verb는 그냥 어떤 동사의 뭐 시제 같은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auxiliary verb 같은 건 뭐냐면 그 문장의 모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could가 과거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can보다 could를 쓰므로 인해서 공손함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may를 쓰는 것보다 might를 쓰는 게 좀 더 공손한 거고 will을 쓰는 것보다 would를 쓰는 게 좀 더 공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could는 can의 과거 표현이 아니라 can보다 더 공손함을 나타내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좀 해주고 싶었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과거형이 아니다. 그 다음 what it is 전체 다 밑줄. 자 여러분들 what 이거 뭐죠? 의문사죠? 네. 의문사는 언제 써요?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지금 could you explain에서 원래 지금 의문문 형태를 이미 띄고 있는 거지. 그래서 뒤에는 무슨 의문문 형태를 취해야 돼요? 의문문이긴 하지만 앞에서 이미 의문문 어순을 만들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 어순을 취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포인트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7과 듣기에 간접 의문문 어순 문장이 한 4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뭐다? 의동주야? 의주동이야? 의주동이죠. 의주동. 시험에는 Could you explain what is it? 이렇게 바뀌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what it is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간접 의문문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봅니다. 물론이지. 그것은 우산이야. 그 다음에 that 앞에서 괄호 한번 열어볼까? that 앞에서 괄호 한번 열어볼까? 그 다음에 쭉 가다가 for the day 하고 괄호 닫아볼까? 그 다음 that을 앞에 있는 umbrella로 화살표. 자, 그럼 that부터 day까지가 umbrella 꾸며주는 무슨 절? 무슨 절? 이거 뭐야 얘들아? 주관대 아니에요?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그쵸? 그래서 대세 포인트 자, 선행사 나오고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그럼 여기 대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위치. 위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이 다음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 나왔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시 주격 관계인데 주격 관계는 쌤이 시험 뭐가 제일 잘 나온다고 하죠 항상? 선행사 스위치. 선행사는 뭐랑? 주어랑. 근데 띄고 얘랑 얘랑 스위치 시험 진짜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give s부터 써? 이 시험 써. 선행사가 뭐니까? 단수니까 복수니까? 단수니까. 그래서 선행사랑 이 동사의 스위치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적었습니다. 시험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수일치가.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If 다음에 it is going to rain, it 동그라미. 거기서 it은 뭘로 봐야 돼요? 그 비인칭. 그렇지. 뒤에 rain이 있으니까 그 it은 비인칭 주어다. 자, 나머지 얘기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으면 홈페이지 넘깁시다. 자, listen and circle. 자, 선우가 G하고 현우가 B 해봅시다. 밑에 보지 말고 해서. 이거 봐. 그것들은 새로운 발명 프로젝트야. 이번 달에. 그들을 모두 적어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냉장고는 무엇이니? 이건 새로운 스마트 냉장고.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감지한 다음 그 레시피에 추천해줘. 추천이 아니고 서제스트로 제안. 제안이죠 제안.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또 그렇다. 그래. 그렇다.
너는 그 플라잉 카메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걸 사고 싶어. 플라잉 카메라? 너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줄 수 있니? 응? 물론 이 기계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목적지로 날아가나 우리가 설정했던 그것이 나는 도중에 그것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500m에서부터 공중에서 로케이션이 뭐야? 위치죠? 그럼 어버브는 뭐야? 위 그럼 그 위치 500m로부터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정말 멋진 것 같아. 너는 무슨 사진을 찍고 싶어? 나는 날아다니는 새를 찍고 싶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원래 invention 하면 애들아 발명이란 뜻이죠. 네. 근데 발명 하나 둘 쓸 수 있니? 네. 없죠. 그러면 여기 invention에 S를 붙였다는 건 이거는 발명이야? 발명품이야? 발명품. 발명품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 언어적 센스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우리 직역도로 가는 룩 동그라미. 무슨 동사? 직업. 직업 또는 감각 동사죠? 네. 그래서 룩은 보다야, 보이다야. 보다. 보이다야. 보다는 룩 애시고, 룩만 하면 보이다야. 그래서 뒤에 보어가 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형용사. 오케이?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직역도로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G관이께서 It senses, sense 동그라미. 자, 원래 sense 하면 무슨 뜻이야? 감지하다. 원래 감각이죠. 너 센스 있다 하면 감각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센스가 지금 동사로 쓰였죠. 네. 그치? 그럼 무슨 뜻이다? 감지하다. 그래서 동의어 하나만 적자. 감지, 탐지할 때 디텍트란 단어 하나 적읍시다. 그 다음 서제스트는 제안하다라고 추천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줄에 사운드 또 있지. 사운드 동그라미. 이것도 마찬가지. 사운드도 감각동사니까 듣다야, 들리다야. 들리다. 들리다야, 듣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다음에도 뭐? 형용사.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helpfully가 아니고 helpful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아까 선우가 물어본 건데 it does is does 동그라미 쳐봐. It does. 별표 하나 쳐봐. 이거 여러분 다 배웠을 텐데 대동사 배웠죠? 네. 대동사 do나 was나 did. 대동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얘들아? 뭐를 대신해? 동사나 동사 do를 대신하는 거죠? 그죠? 일반 동사나 일반 동사 do를 대신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대동사라고 써놓고 본문에는 뭐라고 쓰냐면 거기서 일단 왜 두가 아니고 더즈를 쓴 거야? 이시요. 주어가 이시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지금 더즈가 의미한 게 뭐야? 여기서 더즈가 의미한 게 뭘까? 아닙니다. 그렇지. 그 두 개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사운드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does는 사운드 helpful을 다 의미한다라고 적어놔. 포인트는 아니야. 포인트는 이것만 적으면 되고 이 밑에 does가 의미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진짜 들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운드가 비동사의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니까 does로 받은 거야. 오답은 이렇게 나올 거야. It 해가지고 여기다 맞냐 틀리냐 해놓을 거야. 근데 이건 비동사는 비동사를 대신받을 때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동사니까 does 써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대동단은 시험 무조건 100% 나와요. 항상. 자,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of 동그라미? 이 of는 우리가 한번 봤어요. 여기서 of가 무슨 뜻이었지? 뭐뭇에 대해서란 뜻이었죠. about의 뜻이에요. 똑같이 of가 about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밑에는 summer's equal about이다. 여기서 of는 대해서란 뜻이다. think 다음에 of가. 자,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카메라라고. Could you explain? 너는 설명해 줄 수 있니? How it works, 밑줄. How it works. 자, 이것도 무슨 의문문? 안정형 의문문. 안정형. 라고 이거 똑같이 적어놔요. 어슨 의주동. 그다음 거기 work도 적자. 여기서 work는 무슨 뜻이야? 작동하다. 그래, 일하다가 아니고 작동하다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물론이지 이 기계는 목적지까지 날아간다. 그 다음 that point 얘들아, 대답해서 가로 쳐봐봐. 대답해서 가로 열어봐. 그 다음에 we have already set 하고 가도 닫아. 그 다음 that을 destination으로 가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that부터 set이 무슨 역할이에요? 목적 역할. 그렇지. 뭐의 목적어가 빠졌니? 어제 아니 그 set의. set의 목적어가 빠졌죠. 그래서 그 that 포인트 선행사가 있고 that 있고. 주어,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빠졌죠? 그죠? 목적격 관계내용서 구조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 that 뭘로 바꿀 수 있어? 선행사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보면 얘들아, we, 그 다음에 동사 보면은 have already set이잖아. 네. 이것도 지금 set이 원형 같지만 과거 분사 형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have BP 현재 완료 시제야. 그냥 현재 완료 시제랑 already랑 같이 쓰면 무슨 용법이죠? 뭐죠? already나 just나 yet이랑 같이 쓰면 완료 용법이죠. 거기다 밑에 그냥 적어놓으세요.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이다. already랑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while is fine. 그것이 나는 동안에 while 동그라미. 얘들아 이거 다 썼지? 이거 경지쌤이 네. 써주신 거. 이번에 중2 시험 봤는데 듣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 구함중 2학년. 노래 똑같이 나올 거야. 듣기 많이 나올 거니까 듣기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while의 뭔 말은 동안에라는 품사 뭐야? 접속사의 전치사의. 접속사니까 뒤에 뭐 나와? 주어동사. During은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 명사나 동명사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while이랑 during의 차이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take picture of까지 밑줄 다 쳐봐요. take picture of. 얘들아 take a picture 무슨 뜻이야? 사진 찍다. 그냥 사진을 찍다죠. Take a picture 하면. 네. 근데 누구누구의 사진을 찍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붙인다? 플러스? of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누구의 사진을 찍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쌤이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험범위는 아닌데 flying bird에서 얘들아 flying이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현재. 왜 현재분사죠? 나는. 그래. 이거 동명사 아니야? 날고 있는 새니까 이거 현재분사. 아. 거기다 적어놓기만 해요. 혹시 모르니까. 플라잉이 동명사냐 현재분사냐라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의미가 뭐뭐 하는 은이니까 현재분사로 이해하면 돼.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넘어가시죠. 그다음 페이지로. 야, 좀 덥지 않냐? 괜찮냐? 너네는? 아, 에어컨을 못 틀어. 여기 에어컨이 냄새가 나. 에어컨 아직 청소를 안 해. 자, 거기 리스너 스피드 봅시다. B를 번호가 하고요. G를 승우가 합시다. 나 뭐 보고 있어. 그것은 한 남성에 대한 주고요. 그의 한 화를 허구로 놀랍게도 그는 드럼을 매우 잘 쳐. 어떻게 그는 5.8만 원으로 드럼을 연주하니? 실제로 그는 두 개의 팔을 써. 하나는 로봇 팔이요. 그의 내가 조종하는. 멋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어? 네. 첫 번째로 그는 생각해 그가 그의 팔로 하고 싶은 걸. 그러면 그 생각들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그 신호는 너의 내로부터 그의 로봇 팔까지 움직여. 트래블 이동해서 이동해서 그리고 그것을 움직인다. 어, 멋지다. 그거 놀랍다. 나는 이 기술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오케이. 형들 많이 피곤하냐? 피곤해. 자, 두 번째 줄 봅시다. 자, 그것은 쇼야. 한 남자에 대한. 후 보이니? 네. 앞에서 바로 열고. 어디까지 관계자? R. 엑시던트까지죠. 그죠? 그리고 후를 맨으로 가서 살펴. 그럼 이거 무슨 격관대야? 주관대. 그렇지. 주격관대. 뭘로 바꿀 수 있어? 네. 네.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이건 어려운 구조 아니니까. 주격관대. 이거는 시제나, 아니, 수일치 볼 필요가 없는 게, 로스트 지금 과거 시제죠? 네. 그러니까 굳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실제로 그는 두 개의 팔을 사용하는데, 원. 하나는 로봇팔이다. 그 다음에 컨트롤드 보이니? 네. 거기 동그라미 별표. 자, 그 컨트롤드는 지금 동사야, 분사야? 분사. 분사죠? 동사는 이미 앞에 있지 않아?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명사가 있고, 명사 그냥 단어로 실제로 씁시다. arm이 있고요, arm. 그 다음에 controlled 왔어. 그래서 팔이 통제하다가 아니고, 통제되어지는 팔이죠. 그치? 그래서 이건 동사가 아니고 지금 PP. 과거 분사로 쓴 거야. 근데 왜 컨트롤링이 아니고 왜 컨트롤 든 거죠? 그 사람, 아니 그 사물이요? 어, 사물이긴 한데 사물도 ing 쓸 수 있긴 하잖아. 그치? 왜 pp야? 팔은 지금 뭐... 지금 뒤에를 봐봐. 뭐가 왔어, 바로? 바이. 그의 뇌로. 그래, 뇌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팔인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으로 쓴 거야. 그죠? 그래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통제되는 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정법하고 이런 분사는 또 분사 부분은 시험에 100% 나와요. 알겠지? 분사 나오면 여러분들 정리 잘 해놔야 돼. 그 다음 줄에 Could you explain 다음 여러분 우리 처음 보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In more detail 이라는 표현이 있죠? In detail 위주 칩시다. In detail.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In detail 하면 상세히 라는 뜻이죠. 근데 더 상세히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야 그냥? More. More만 넣어준 거예요. 알겠죠? More detail. In detail 같은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He thinks 다음에 What he wants to do 있죠? 그쵸? 그것도 마찬가지로 he, what he wants 밑줄 쳐봐. What he wants. 이것도 무슨 의문문이야? 간접의문. 어, 이거 똑같이 그냥 써놔. 포인트 쓰고 의주동 간접의문.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What he wants 의 주동어순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들은 단 are turned into 미출 발표 좀 지울게요, 그죠? 자, 우리 쓰기 전에 turn A into B 하면 무슨 뜻일까? A를 B로 바꾸다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뭐야? 전기 신호죠. 전기 신호는 누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지가 이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태로 쓴 거야? 수동태로 쓴 거예요. 그래서 B turned into 하면 뭐뭐로 바꾸다가 아니고 바뀌다. 바뀌다라는 수동태 형태라는 거지. 의미 파악하시고 전치다 뭐 쓴다고요? into. into 쓴다는 것들로 잘 기억하세요. turn into. 그 다음 밑에 세모 표시만 합시다. The signal's trouble 다음에 from 보이니? 네. 세모. his friend 다음에 to 보이니? to 세모. 승호가 해석 잘했죠. 그래서 from A to B 하면 무슨 뜻이야? A부터 B로란 뜻이죠. 그쵸? 나머지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할 거 있습니까? 내용이 안 되는 거나 문법이 안 되는 거, 단어 이해 안 되는 거 없으면 한 페이지 넘기죠. 자, 리슨 네트워크 두 번째 Get Ready 거기 봅시다. 자, 거기 G를 다현아 B를 현지 너 그거 알아? 과학자들이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낸 프로젝트를 연구 중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you know what? 이런 건 애들한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미국인들이 밥 먹듯이 쓰는 표현이야. 너 그거 알아? Do you know that? 이렇게 안 해요. You know what? Guess wha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알아?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프로젝트 다음에 to send 있죠? 동그라미. 자, 지금 프로젝트라는 명사가 있고 to 부정사가 지금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면서 보내는 프로젝트죠.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는 프로젝트야. 뭐 하는 걸 해석이 되네. 그럼 이 투부정사 무슨 용법? 형용사. 두 말할 거 없이 형용사 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 표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It is likely 되신데 얘들아 요거 설명 좀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의미는 굉장히 간단해요. It's likely that 주어동사 하면 주어동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게 시험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거를 이 대절을 투부정사 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형님 다 했냐? 네. 채점 다 했냐? 네. 통과 했어? 다 맞았어? 조금씩 틀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돼? 그냥 세 번씩 쓰고 그래, 세 번씩 쓰고 가자. 됐어? 시험이 이렇게 이 녹화되고 되고 있어. 우연이가 또 걱정돼? 아니 걱정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자, 지금은 be likely 대절 구조인데 이거를 투부정석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너네들 좀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it likely 되셨다가 to로 바뀌면 주어가 바뀌어요. 이때에서는 it이 주어인데 여기서는 얘가 주어로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동사는 이 주어에 맞춰서 is가 될 수도 있고 are가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likely 써주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죠? 이 to 부정사의 동사는 얘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예문으로 좀 연습을 해볼게.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한번 예문을 만들어볼게.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It that로 시작. It's likely that it will be. 네, rains로 해볼까요? Rains tomorrow.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주어가 또 둘 다 이시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이거는 지금 it that이죠? 이걸 to 부정적으로 바꿀게. 그럼 주어 누가 간다고? 대절 안에 있는 이게 얘가 가는 거야. 알겠지? 이. 그 다음에 is이니까 is죠? likely 써. 오케이? 그 다음에 to를 쓸 거야. 그 다음에 이 to 부정사의 동사는 어디서 갖다 쓴다고? rain. 네. 여기 대절의 동사. 그럼 뭐가 돼? rain tomorrow. It is likely to rain tomorrow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는 더 해볼게. 이번에는 likely to로 제가 써볼게요. 자, she's likely to go to gym tomorrow. 이거를 it that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It is likely to가 아니고 that. 그 다음 여기 that의 주어는 어디서? 예. 그치? 그 다음 동사는? 여기서. 근데 조심할 거. 그치? 그러니까 뭐 will 해도 상관없죠. 그치? She will go to gym tomorrow. 이렇게 전환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엄마 이해됐어? 네. It is likely that 의미 파악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환하는 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찝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나 그거는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포인트 내가 쓸게요. It is likely that 주어 동사가 어떻게 전환될 수 있다고? 주어 is likely